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며 그 마음을 주님께 닿으며 나아가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면서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할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내 안에 있다.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병을 고칠 수 있었으며 내 안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시며 그 비밀이, 공공연한 그 비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시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함께하시는 영의 존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랑하여라, 또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이 어찌 쉬우신가요? 너무너무 치열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와 영원까지 동행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분, 그분께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외롭지 않다. 때때로 살아가며 외로운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런 마음을 느껴야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픔 중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또한 아프고 힘든 중에서도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 아픔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삶의 소소한 삶을 나누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뭐 카톡이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소소한 삶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때때로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다 보니까 매년 300명에서 400여 명의 함께했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아가고 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따금씩 듣기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 중에 한 아이가 심정지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 모습 보고 싶어서 함께 그곳에 가서 나누고 지난날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문자들, 그가 보여줬던 마음들, 그 소소한 마음들과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 그 마음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이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내 안에 말하게 하시고 또 표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소중한 제자들을,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알게 하시고 삶을 나누게 하신, 그래서 그 삶을 깨달아서 다시 또 가르치는 자리에 아이들 앞에 섰을 때더 아이들이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희로애락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좋음과 기쁨, 또 때로는 우울함, 때로는 아픔, 때로는 무력함, 때로는 평범함. 그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행하는 그분과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랑하셨고, 또한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 또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